전학 신청서가 전학생에 따라서 항상 신청서가 바뀌어요. 아. 오늘 또 바뀌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온 또 목록이 있네. 아. 거주지라는 거주지? 거주지. 야, 니네 뭐야? 뭐 집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네? 거주지를 썼어. 펜터다, 펜터. 실제로는 어디 사는지 궁금하긴 하다. 실제로 실제. 어디 살아? 나는 경기도 용인에 살아. 용인. 아, 자연농원 쪽. 지인은? 나는 서울 흑석동에 살아. 흑석동. 흑석동 많이 올랐던데. 나는 경기도에서 혼자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어. 예빈인도 왜 아까 경기도라고만 얘기해? 난 부끄러워서 경기도 하남에서 살고 있어. 야, 하남 얼마나 좋은 분인데. 아니 그냥 많이 올랐어 하남. 아니 내가 주소를 공개하는 게 부끄러워. 아니 주소까지는 안 공개했어. 예빈아 빠지지 않아. 예빈아 저 미안한데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야 주소 얘기 굳이 안 해도 돼. 아니, 주소까지 안 물어봤는데. 주소를 얘기해. 큰일 나지 그러면. 어쨌든 예빈이 경기도에 사는 걸로. 주소 어디에서 부끄러웠어 어디? 하남시까지 시를 말하는 게 부끄러워. 아 진짜 집 주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나 봐. 아니야.